이 서울시청 앞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죠. 대체 어느 길로 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던 건지 그 1분간의 아찔했던 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세인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사고를 낸 남성은 이곳 서울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속도를 내더니 반대편 진입금지 표지판이 붙은 길로 속력을 낸 채 진입했습니다.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해 달린 건데요. 이곳에서부터 사고를 내기까지 불과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68세 남성 운전자가 모는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서울 중구 특급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시각은 어젯밤 9시 26분쯤. 차량은 일방통행도로로 진입했고 무서운 속도로 서울시청역 교차로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양쪽에 서 있는 차량 두 대 사이를 스치듯 지나가서는 9시 27분쯤 인도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뚫고 사람들이 서 있는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충돌 이후에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해 근처에 있던 승용차 두 대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 교통섬에 이르러서야 속도를 줄이고 멈췄습니다. 사고 차량이 호텔에 나와 역주행한 거리는 약 200m에 달합니다. 일방통행길에서 반대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열대병이랑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사고 차량 운전자는 오늘 직장 동료들에게 급가속을 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원인을 파악하려고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